안녕하세요. 어른이의 취미생활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사탕 만들기 세 번째 시간으로 이 인스턴트 커피를 이용해서 사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턴트 커피 사탕을 만들기 위한 재료들입니다. 우선 설탕 120g, 물 30ml, 오늘도 꿀을 이용해서 사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꿀 35g, 그리고 믹스 두 봉지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설탕, 물, 꿀 냄비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커피 믹스 두 봉지도 같이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봉지를 넣긴 하는데 맛이 좀 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 봉지만 넣고 사탕을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모든 재료를 넣어 주신 다음에 끓여 주시면 되는데요, 온도계가 있으신 분들은 이 상태에서 설탕 내부 온도가 150도가 될 때까지 끓여 주시면 되고요, 온도계가 없으신 분들은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자료화면 보시고 녹인 설탕의 농도가 이 정도가 될 때까지 끓여 주시면 됩니다. 대략적인 시간은 10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냄비에서 150도가 될 때까지 충분히 끓여준 커피믹스 사탕을 실리콘 몰드 위에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리콘 매트 위에서 설탕물이 어느 정도 식었으면 이제 설탕물을 하나로 동그랗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녹인 설탕물이 엄청 뜨겁습니다. 150도까지 끓인 상태이기 때문에 내열 장갑을 착용하신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거나 이중으로 장갑을 끼신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녹인 설탕물을 하나가 되게끔 동그랗게 밀면서 말아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실리콘 매트에서 녹인 설탕물이 완전히 다 떨어졌습니다. 항상 저희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설탕을 쭉쭉 잡아당겨서 늘렸지만 오늘은 늘리지 않고 바로 조금 떼서 커피콩 모양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따따시와 함께 사탕 모양을 잡아가고 있는데요, 사탕 모양을 잡으시다가 이 사탕이 너무 딱딱하게 굳으시면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살짝 녹이신 다음에 작업을 계속해 주시면 됩니다. 짜잔! 이렇게 커피 원두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사탕 늘리기는 하지 않았고요, 모양도 일부러 커피 원두 모양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좀 리얼한가요? 네! 아, 깜짝이야. 그럼 제가 하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만한 사탕 하나지만 충분히 커피 맛이 나고요, 달달하니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커피 믹스를 이용해서 인스턴트 커피 사탕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요즘 거리두기 2단계로 커피를 쉽게 마실 수가 없는데 이렇게 집에서 커피 사탕을 만드신 다음에 담아서 하나씩 꺼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다양한 취미생활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